1주년을 맞은 신배당 지수 4종이 기존의 배당 지수의 수익률을 크게 뛰어넘는 성적표를 기록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거래소가 배당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발표한 신배당 지수 4종이 기존 지수와는 차별화된 성과로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배당 지수는 KRX 고배당 지수, 코스피 고배당 지수, 코스피 배당 성장 지수, 코스피 우선주 지수입니다. 이중 코스피 배당 성장 지수의 올해 수익률은 22.22%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와 기존 배당 지수인 코디의 수익률을 크게 뛰어넘는 성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배당 성장 지수가 꾸준히 배당이 늘어나고 있는 배당 성장 종목들을 포함해서 기존 배당 지수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실 한국 시장이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시장이 아니에요. 고배당주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유동성이 풍부하고 그리고 좀 실적 성장이 있어서 배당이 같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이 실질적인 한국의 배당 투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배당 지수 3종도 모두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고배당 지수와 KRX 고배당 지수의 올해 수익률은 각각 11.42%와 9.54%였습니다. 20개의 우선주로 지수를 구성한 코스피 우선주 지수의 수익률도 12.9%에 달했습니다. 새 배당 지수를 활용하는 상품들도 투자자들에게 함박웃음을 안기고 있습니다. 배당 성장 지수를 추종하는 미래에셋 타이거 성장 증권 ETF와 삼성 코덱스 배당 성장 증권 ETF 등 상장 지수 펀드들은 모두 20%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주식형 ETF의 수익률은 1.91%, 액티브 배당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8.43%에 그쳤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